잘 나와요? 들리시죠? 들리시죠? 여기서 제가 하는 기자회견 소리가 꼭 서울시청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여기 오신 분들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서울시장 업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다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다음에 정식으로 출정식 할 때는 안 오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가보 1호로 치는 살인입니다. 여기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한 층 더 있는데 이 사진은 우리나라 6.25 전쟁 날 때 저희 가족들이 서울에서 가장으로 피난가서 3년 살면서 농구 텐트 쳐놓고 밥 해먹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 돼서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 군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그 당시에 유교의 참화를 겪어가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좀 특별하고 제가 좀 특별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저희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이랬고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생각, 태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베세토라고 그러는데 현재 북경, 서울, 동경 중에는 동경이 제일 공기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원자력 오염 문제를 걱정하고요. 우리가 중국정부와 자연시대에서 환경보전 문제를 저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시달릴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원초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일요일 날 오후 가족분들과 함께 쉬시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자리에 동문교육의 사모님이신 이명경 의사님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처음 있는 구경들에서 넘기셨습니다.